지난해 5월부터 서울 전역의 여성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든 빨간 모자의 정체에 대해 경찰은 여전히 단서가 없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. 듣고 싶습니다. 왜 범인이 아니라고 생각했는지. 금방 못 잡으면 또 일납니다. 프로파일러라고 들어봤어? 범죄 행동 분석관인데 열린 마음, 직관, 상식, 논리적 분석력. 그 적임자가 다영이 니라고 확신한다. 얘들은 동기가 없어요. 어지하나 우리도 인정사정 없는 놈들 나타납니다. 만약에 우리 추측대로 범행 목적이 실패해서라면 그럼 우리나라에 두 명의 연쇄 살인범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. 그 한 번 맛본 놈들은 절대 그 못 걷습니다. 너 있네야 또 있네. 안 죽었어. 안 죽었다고?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겁니다. 반드시 잡을 겁니다, 그놈.